반갑습니다 여러분, 예스카 김대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중고차 사실 때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사셔야지 실패가 없을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 서울 강동구에 아주 굉장히 추운 날, 장갑 좀 사줘 제발, 굉장히 추운 날 기아자동차 소울을 보러 왔는데요. 이때 당시의 연식들, 뭐 2010년식, 11년식, 12년식 이런 차들이 지금 가성비죠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래도 탈만한 차들이 꽤 있습니다. 가격대는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대에서 고를 수 있는 차들, 아반떼, 소울, 기아 포르테 뭐 이런 차들이 있을 텐데, 또 뭐 있나? 로체? 소나타? 현대기아 차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. 왜냐면은 이 연식에 제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, 이 연식에 뭐 쉐보레라든지 르노 삼성은 좀 달라요. 왜냐면은 걔네들은 현대기아에서 고질병으로 있는 부분이 걔네들은 좀 괜찮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저렴한 3,400만원대 가성비 차를 볼 때 현대기아 차 위주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매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현장감 있고 리얼리티 하잖아요. 요런 좀 사실적인 거 좋아합니다. 자, 소울이고요. 여러분들이 차를 볼 때 때는 당연히 외관이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외관 먼저 보셔야 되는데, 지금 이렇게 당시 현대기아 차들이 방청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식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시작인데 이 안쪽까지는 어떤지 안쪽도 디테일하게 보시고요. 그리고 이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, 물론 매매 상사에서는 상품화가 돼 있어서 이런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상품화를 했는데 요 정도면 괜찮지만 안쪽까지 썩어 있다,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안쪽을 디테일하게 보시고, 요 정도는 개인적으로 안쪽이 괜찮으면 상품화해서 멀쩡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심한 것들도 있죠. 뭐 요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끝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게 매매 상사로 가면은 상품화 과정을 할 때 여기 빠데라고 해서 좀 뜯어낸 다음에 바른 다음에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그게 안전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작업만 잘 돼 있으면 괜찮아요. 근데 또 여러분들이 부식에는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사이드를 보시고, 이런 부식기가 조금 있다고 하면은 보통 또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요 문짝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없어요. 얘는 다행히 곧 요 끝에만 이제 관리소홀로 인한 부식으로 보여지고요. 이런 부식기가 좀 발견이 됐을 때는 당연히 하부를 보셔야 됩니다. 하부는 충분히 프레시를 켜고 엎드려서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현대기아 차들은 머플러가 좀 고질병이 있거든요. 머플러가 잘 부식이 돼요. 근데 요렇게 끝단 이렇게 이 정도는 이거는 양호한 겁니다. 요 통 자체가, 끝통 자체 아예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, 저 가운데로 갔을 때 중통 라인 요런 것들이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깨끗하네. 네,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. 그래서 머플러도 보셔야 되고,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1.6 가솔린 엔진도 이슈가 좀 있었죠. 그래서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, 당연히 엔진이기 때문에 소리는 납니다.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, 엔진 소리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. 엔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. 물리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,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서 보시고 엔진에서 소리가 나면은 사지 말라 그랬다, 딱 그 단어 정도만 이해를 하셔갖고 이렇게 그냥 엔진에서 나는 정상적인 소리까지도 그냥 다 걸러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아, 중고차 시장 갔더니 차가 다 못쓰는 차야,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비싸게 새 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중고차 사실 때 요런 부분을 놓치시면은 정말 좀 가성비 있는 차를 못 살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너무 아쉬워갖고,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, 엔진에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가솔린 엔진도 소리가 납니다. 근데 그게 심한 소리가 있고요, 괜찮은 소리가 있고, 정말 A급인 소리가 있는데, 저는 중간 정도 소리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실제로 이 차도 3년 전쯤에 보링을 한 차인데 지금 엔진 소리 정도면은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사고 유무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대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. 냉각수 부분, 이제 오일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요 정도 연식에서 고질병이 있는데, 얘네들이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비싼 부품들을 안 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짐이라든지 까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, 요게 생각보다 잘 부러집니다. 요 연식의 저렴한 차들이 이게 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고, 이거 날카롭게 손이 다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, 요거 버튼 뭔지 아시죠? 사이드미러 버튼이에요. 요걸 반드시 눌러 보십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것도 고질병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당시에 좀 좋은 걸 좀 썼었어야 되는데, 차는 비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저렴한 거 써서 아쉽죠. 이게 시트 해짐인데 고질병처럼 발생이 됩니다. 그리고 앉으셔서 핸들을 이렇게 세게 돌려보세요. 그러면은 탁탁탁 소리가 나는데, 이거 스티어링 휠 오므 기어라고 해요. 이것도 고질병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
좀 수리를 요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수리비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. 2, 30만 원 이상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현대기아 차들 이 정도 연식의 차들의 고질병임을 꼭 기억을 하세요. 얘네들은 근데 생각보다 당시에 미션은 굉장히 괜찮은 차들이 많아요. 그래서 미션 충격 별로 없고 스톨 테스트를 해도 멀쩡한 차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미션은 물론 이제 뭐 안 보면 안 되지만 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이 고장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.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요런 것들 있잖아요.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귀찮을 수 있고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를 보실 때 문이 잠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은 좀 내려놓고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안에 키가 있어도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다행히 스마트키라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돌리는 키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재 경보기가 돼 있는 차들은 그런 오류가 더 많이 생기니까 염두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시길 바라겠고요. 잘 사면은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성비 차입니다.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대에 저희 예스카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예스카는 이렇게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또 갖고 가서도 정확한 상품화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차를 받으셨을 때 아무리 저렴한 차라도 기분 좋게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희가 다 매입한 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좋은 차들을 저희가 알선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무늬만 이렇게 저렴한 차들이 있어요. 무늬만 저렴한 차들은 뭐냐면은 저렴한데 가서 봤을 때 차는 사진상으로 깨끗해 보였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런 부식들, 외판 이런 것들 작업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차가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차들은 저희는 판매를 안 합니다. 저희가 매입한 차만 팔면은 좋은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시장에는 좋은 차들이 분명히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차가 다가 아니에요. 수많은 차들 중에 저희가 열심히 골라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오래된 차들, 현대 기아 차들 특히 300만원, 400만원대에 차를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중국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신.